이제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이기는 자들이 받을 유업. 예, 이기는 자들이 받을 유업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지난주에 부활 그 후에 대해서 우리 주일날과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할 때에 저 가는데 지난주 부활 그 후에 대해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지만 부활 그 후에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유심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제가 이렇게 권면도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축하하면서 정작 그 후에 부활 후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날 천년왕국이 도래된다 이렇게 했죠. 이게 천년왕국에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생이 들어가는 거고요. 둘째 부활도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건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살아서 내가 믿고 있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요. 첫째 부활을 받아서. 그러나 이제 둘째 부활하는 자들인데 그때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게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방인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전쟁할 때는요. 또 사울왕 시대, 다윗 시대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전쟁할 때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남겨놓질 말라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인권이 있고 사람이 있고 생명 존중이 있지만 이건 땅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즉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 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부활주일날 아이들에게도 계란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정란과 무정란. 그러니까 정란이 되어야 그 안에 생명이 음터서 나오는 거지 정란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로 한자로 주면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도 겉껍데기는 모든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유유상종.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는 자만 하나님이 산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우리가 그러죠. 영혼 그래요. 영혼, 육. 육은 모두가 있죠. 이 육체는. 그래서 육체는 시한부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세포는 모든 세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매번 바뀌죠. 예. 뭐 주기가 다 있습니다. 어떤 주기로 뼈는 몇년 주기로 싹 바뀝니다.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피부 조직이나 모든 조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바뀌고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죽은 자가 있고 영혼이 산 자가 있는데 아까 계란으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계란을 정란, 생명이 없는 거를 무정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 그 생명이 있다 없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있으며 내 안에 있으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의 영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말하면 정란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있으면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유상종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짐승 세계이기 때문에 짐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유상종이라 내가 짐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짐승을 끌어안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그러면 실족하니까 시험에 들으니까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귀에 넘기고 제가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짐승 세계이기 때문에 짐승과 더불어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히 보면 알아요. 대학이 나왔고 뭐 학력이 짧아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짐승 세계처럼 모든 TV의 뉴스에서 전달하는 모든 것들이 짐승 세계지 그게 사람 세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린 아기를 혼자 놓고 엄마가 아이를 낳은 자는 엄마잖아요. 며칠 동안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기가 죽은 거야. 당연히 죽죠. 먹을 게안 들어가는데 애가 죽지. 어른은 견딜 만한 저기가 있지만 저항이 있고 그래도 그 안에 싸놓은 게 있잖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있는 얘기들이라고요. 엄마가 게임 오락실에 빠져가지고 거기 있다가 애기가 먹는지 마는지 죽은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걸 보니까 세상은 문화가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쇠타여지고 뭔가 우리의 육체를 편리하게는 해줬는데 사람 사는 세상을 보니까 그 모든 돌아가는 세상이 짐승 세계와 같더라. 그래서 짐승들을 좋아하고 짐승을 그렇게 새끼처럼 끌어안고 다니는 걸 보면서 아, 그래서 유유상종이구나. 너가 짐승이니까 짐승을 좋아하는구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요, 겉듣지 마시고요. 목사가 조금 강하고 세다 하지만 분명히 잘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만난 지 오래됐든 안 오래됐든 이제 최근에 됐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제를 나누면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그 생명 운동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내가 어느 날 이번 주에도 전화를 그냥 우뚝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사님 너무 귀하세요. 왜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나보고 정색을 하고. 아니에요. 내가 하루 일하는데 내 마음에 그래서 저 난로 앞에서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언제 화요일인가?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 전화를 받는 목사님이 뜬금없이 목사님 왜요?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귀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3, 4일 전에. 그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아, 정말 귀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냥 나에게 뭐 좀 잘해 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참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 네, 귀하고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주가 우리 안소석 성도님 옆에 참 귀한 손주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죠? 어, 아유. 아현동에 살아요? 그쪽에? 아, 교회는 거기 나가고. 아. 아이고. 목소리도 좋네. 아이고,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 예. 네. 뭐예요? 좋은 거예요. 손주가 그냥 있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냐?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손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자식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 왜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죽고 못 살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안 돼? 미쳤어? 이러지 정신 나간 사람이지 뭐 그게 뭐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지 예배를 좋아하는 건지. 제가 지난 주일날 세례식을 하는데 허선숙 성도님이 이게 사실은 좀 몸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원래는 침례를 해야 되는 게 제 마음에 확 후련하겠는데 어디 인천 앞바다라든지 아니면 어디 목욕탕이라도 빌려가지고 거기다 그냥 푹 해야 제 마음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다른 분 목사님들보다 다른 목사님은 장갑 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물 몇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부어요. 그러면 주르륵 내려오죠.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세례를 주는 거 얼마나 물을 이렇게 떠서 내 손이 컸으면 아마 바가지를 붓는 것처럼 될 거야. 그날 조금 약간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날 지난주 부활주일날. 그리고 종로가까지 그래도 100주년 거기에서 예, 목사가 가자고 하니까 또 전철에 오가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몇백 미터를 걷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가 그날 온팍 들어가지고 머리도 약간 축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감기 몸살에 손주까지 보는데 손주까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전화해서 아니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어떠세요? 아, 지금도 안 좋아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오늘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나온 거예요. 부천에서 온다니까요. 전철 타고 부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박봉래 권사님은 먼 게 아니야 교회가. 여기 부천에서 온다니까 부천에서. 네, 말을 말아야 돼. 몸도 약합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현한 수사님이 그 언니가 막 잘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잘 모르니까 막 인천도 모시고 가야 되고 막 뭐 잘 모르잖아. 한국 요리를 잘 모르니까 하고 막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이현한 수사님 수요일날 금요일날 잘 나오시는 분인데 아이고 언니나 내 속으로 아이고 말하면 안 되는 아이고, 언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듯이 유유상조. 그래서 개세상이 된 이거는 아 세상이 막장이고 짐승 세계고 이렇게 됐구나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은 하지 말고 아이고 짐승이네요 동일하네요 유유상종이라면서요 이렇게 이게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예 그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이 이런 놈의 세상이 됐구나 대통령부터 막 뭐 아시죠? 흰개 키우고 막 그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럼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외에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 부분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유유상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목사님, 참 귀하시대요, 목사님이. 또 어떤 목사님도 참 귀하.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허선수 성도님 얘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아팠어요. 또 목사하고 통화도 한번 했네요.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네요. 오늘 안 와도 목사 생각에는 아 너무 아프신가 보다. 그래서 못 나오셨나 보다.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모든 분들이 이기고 나온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이겨야 여기 오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 모든 폐수술을 한 후에 1년 넘게 1년 한 지금 4, 5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가 김학은 선교사 낳고 바로 폐 하나를 완전히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폐가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하여 수십 년 겪어봤기 때문에 참 힘드시겠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속으로 보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잘 이기고 오늘 진 자들이 받을 유업이 아니라 어한 자들이 받을 유업? 이긴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떻게든 나오는 것도 뭔가 이겼기 뭔가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고 나온 여러분들이 받을 유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람 머릿속에는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 갈까 말까? 부천에서 오기까지는 오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 번쯤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속을 뚫고 들어가 보면 아 그래도 내가 지난주에 세례 받았는데 오늘 뭐 이거 감기 몸살 걸렸다고 안 나오면 쪽팔리게 안 나오고 뭐 그러면 되겠냐 뭐 이런 마음도 있어서 그냥 쪽팔리지 않으려고 나오는지도 모르지만 이건 설교할 때 쓰는 용어는 아닌데 아 이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면 못 나온다니까요. 뜻을 딱 정해놓으면 내가 해야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 이기고 나와. 추워지면 추위를 이겨야 되고 비 오면 비 오는 걸 이겨야 되고 눈 오면 눈 오는 걸 이겨야 돼. 언제? 어린 신앙일 때는. 어린 신앙일 때는. 우리 국민학교 다니면서 과거에 학교 가기 싫을 때비 오고 장마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7, 8월에 장마철이 보름 정도 기르면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또 우산이나 제대로 있어요? 신발이나 제대로 있어서 다 양발에 빗물 들어온다니까 철떡철떡거리고 다녔잖아요. 학교 가기 싫다 좋다.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여자분들도 있었어요? 어휴, 나는 여러분들은 없었을 줄 알아. 얼굴 보면 다뭐 모범생들인데. 여러분 대학생들이 오늘 비 온다고 엄마 나 오늘 비 오는데 나 교회, 학교 가고 싫어 이러면 걱정거리예요 자랑거리예요 걱정 근심거리지 근심 예 이슬이 빨리 와요 앉아 걱정거리야 걱정거리 근심거리 예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아이 정도의 신앙이 전상순 권사님이 이 정도 신앙이 목사 생각은 됐을까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못 이기시네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나를 안 부르면 나안 건강하다는 거야 막 그렇게 조정희 권사님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 불렀든 안 불렀든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겼다라고 할 때는 내가 신앙의 연조만큼 내가 그래도 지난번에 심하게 했더니 박봉래 원사님이 그래도 20년이 넘은 거야. 아, 그래도 20년이 됐는데, 그래도 20년이 돼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해야 돼. 아, 이거 교회 다니세요? 아, 내가 권사예요. 권사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권사급으로 봤다는 거안 봤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쪼의 기억에 파의 리얼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맞아, 맞아요. 대학생이나 돼가지고 뭐 저거 하면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안 물어 어른이 되면 궁금한 게 있어도 잘안 물어 안 물어 근데 애들은 물어 안 물어 할머니 저게 뭐야 물어 그래도 창피한 게 아니야 근데 어른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 하는 게 있어 없어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하는 걸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건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만큼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이 때때로 예를 들어 주일날 빠지고 막 그러면 내 장로님한테 아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벼락을 쳐야 된다니까. 왜? 그만한 위치가 된 거지요.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허선성님 안 왔다고 왜 안 나왔냐고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아 그러셨군요. 그러는 거야. 50년 신앙한 오명권사님이 다음 달에 뭐 딸 손녀 결혼해서 나 주일날 못 와요 그러면 지금도 권사님 그래 아이고 그래요. 수준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벼락을 쳐야 돼. 왜 목사님 나한테 야단을 치지? 나를 이렇게 수준 낮게 보나? 이렇게 또 속상 거꾸로 속상해야 된다니까. 야단 맞을 짓을 했는데 안 하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얘기를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주일날 오전에 연약한 음식도 먹어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소상히 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기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뭔가를 이긴 거라니까 내 생각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할 때 그 생각을 이기고 나오는 거라니까. 한 가지 더 여기서 덧붙여서요. 너무 아파. 아플 때 제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계속. 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정말 신기한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오늘 내가 설교를 할 상태인지 예배를 드릴 상태인지 반드시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이. 그런데요. 한 번도 제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못하고 말씀을 못 전가한 적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상황적으로는 있다 이거예요. 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풀리지 아니하고 너무 삶이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기고 나와야 된다니까. 절망스러울 때 절벽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이때 내 생각을 이기고 나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고 온 자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기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를 이겨야 나가요.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이겼을 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그래서 죽음 앞에서라도 물러서지 않느냐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를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제가요 저 아이들을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하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어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도 들어주고 또 그가 어떤 상황인지도 듣고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받을 유업이 뭐냐 이제 1절 말씀으로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것이란 말이죠. 하늘도 새것, 땅도 새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그 후에 세상은 이 땅에서 잘 살고자 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그 100년으로 치면 남은 세월을 100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연세를 빼면 몇 년 남은 거예요. 100세를 사신다 할지라도 백수하기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백수를 하던가요? 백수 미만에 다 가시던가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80에서 100 사이에 가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빼보면 돼. 100. 그래 좋아요. 인심 써서 100으로 잡아도 빼보면 돼. 저는 40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빼보니까 35년? 내가 빼보니까 28년? 내가 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그래요. 그 남은 거 잘 살자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야. 새하늘과 새 땅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천년왕국이 있어.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저주가 덮여 있는, 그래서 사람도 늙으면 늙는 표시가 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검버섯도 펴지고 없던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구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구가 늙었어 이제. 왜? 돌아가실 날이 와서. 처음 하늘이잖아, 처음 땅.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게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만물도 갈 때가 되니까 막장 세상이 지금 옛날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도 황사라는 게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황사가 있은 지 20, 30년 안쪽에요. 네. 왜 그러냐? 중국이 산업화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구가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람 불으면 그 모래바람이나 그 황사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네. 뭐 세상, 뭐 바다도 다 오염되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일본의 그 오염수를 어떻게 그 하면 뭐 그쪽 해산물을 먹어야 되니, 지금 이거 갖고도 막 여야 막 굉장히 지금 옥신각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모두가 지금 다 부패하고 썩고, 사람 마음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잖아. 옛날에 시골에 가서 대학생들이 농활 농촌 봉사 활동을 농활이라고 그래. 그거 나가가지고 뭐, 그러면 그 인심 좋았어 안 좋았어요? 못 사는 중에도 아이고 내 손 좋은 것 같고 내 새끼 온 것 같아서 그 애들이 막 하면, 그리고 어디 그냥 자전거 하나 타고, 자전거도 아니야, 걸어서, 이게 무전여행이라는 게 있어서 70년대에 무전여행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 시골에 가면 밥 좀 주시오. 그러면 밥 줬어 안 줬어? 줬어. 지금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시골에 가면 사람도 없어. 우리 처갓집 가보니까 50호 정도가 있는데 사람 진짜 사는 데는 열몇 집밖에 없어. 집 없으면 거기 가서 살았어야 돼. 다 빈집이야. 나머지는 다 빈집이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 마음도 닫히는 거야. 문이. 옛날에는 모든 삽살문, 무슨 문 없이 살았어. 옛날에 방문도 누가 수조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뚝 해놓으면, 그 자물통이 있어 필요가 없어. 수조 거꾸로 해놓으면 그게 문 닫았다는, 사람이 없다는 표시야 그게. 근데 지금은 다 키보노 있어야 되고, 다 지금 이마만큼 닫히고, 이마만큼 여유가 없고, 이마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 국민,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살고 있다고요, 이 험한 세상 속에.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긴 자들에게 어떤 유업을 받느냐는 그런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새하늘과 새 땅을 정하니까, 이 이단 신천지, 이 신천지가 이름은 다 좋은 걸 갖다 썼어요. 신천지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어둠의 세력이 먼저 알아요. 마귀 사탄이 먼저 알고 그거를 지네가 뭐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도 신천 신지라고 그래요. 신천 신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리고 쓰고 싶은데 그놈들이 갖다 쓰니까 우리가 이제 더 말을 길게 하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 우리 찬양도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우리 여자분이 제일 예쁠 때가 드레스 입고 신부가 되어 예식장에서 탁. 그래서 그날의 주인공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예, 오늘의 사회자가 그러더구만. 오늘 주인공 입장하십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 그 나라는 형용할 수 없는, 다시 한번 아까 나이 얘기했어요. 100년도 못 살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건 시인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백년도 못살 인생이 천년을 사는 나무 앞에 천년을 산다고 그래요. 나무는 은행나무 뭐 이런 거 느티나무 500년 청년 막 사는 거 알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서는 우리의 수명이 나무 수명 같다라고 이사야서의 지난주에 찾은 얘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보좌에서 하나님 어린 양 보좌 보좌에 앉으신 비전 찬양할 때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4절 노,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시매? 여러분들 이긴 자들이 받는 거 오늘 우리들 예수님 이기려니까 아까 이긴 자라고 했잖아. 이긴 자들이 받을 유업이야. 이기려니까 교회를 때로는 몸이 아프고 천금만 되는데도 이기고 나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 또 남편의 성화에 그래도 그걸 이기고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잘 알거든요. 그때 신앙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두드려 뺐어요. 옛날에 아버지들이 교회 나간다고. 60, 70년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거니까 눈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신앙생활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이런 게 날마다 이기는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때로는 지금 평화의 때라서 그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선교 나갈 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중국 처음 갈때 길거리에서 찬양하지 말라. 성경책 들고 다니면 안 된다. 모슬렘 지역 지금 이슬람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검색대에서 요번에 저희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에미리트, 이집트 갔잖아요. 검색대에. 이렇게 통과할 때에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예. 제가요, 우리 일행만 탄, 우리 총회 일행들 1호차, 2호차에서 70몇 명이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뒤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송축해 내 영혼. 그랬더니 가이드 목사님이 찬양하지 말라고. 여기는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 아니, 선교사님 얘기를 하니까 더 상하더라고, 내 마음이. 이 저주가 덮여있는 땅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서운 생각이 들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찬양을 시작하면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전환시켜주세요. 놀라운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교수 딸 30살 먹은 아이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집에 금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31살 먹은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드님, 안 쓰는 휴대폰이 있죠, 집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있죠? 아, 못 써서 못 쓰는 거. 아니, 켜지긴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 보통 그 카페나 이런 데에서 그 휴대폰으로 가지고 음악 틀어두는 데는 다 공기계입니다. 사용하는 않은, 하지 않은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아드님. 그래서 이 가정에 찬양이 항상 흘러나올 수 있도록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은 어둠의 권세가 못 들어와요. 찬양은.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 찬양을 하면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요. 내가 하진 못하더라도 유튜브에 가서 은혜로운 찬양 그냥 치면 막 나와. 그 중에 하나만 찝어서 해놓으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속상할 때 의자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 찬양을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셔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이길 게 있어. 과거에 그 모슬렘 지역에 가면 찬양도 못 부르게 한다니까. 아니, 그탄 사람이 35명인데 그 중에 한명 이슬람, 이집트 사람 기사를 위해서 왜 목사들이 다 34명이 목사인데 목사들이 찬양을 못하냐 말이야. 이 땅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을 지금 관광버스를 타고 여기 북한도 아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도 아닌데 이스라엘 차 여기 베들레헴 가고 베델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찬양 부르지 말래.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라고. 내가 확률 아니 34대 1인데 34 목사들이 1 이슬람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해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나 이 여행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가이드한테 그래서 선 목사니까 그 양반이 합동층 목사야.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선교하러 왔다면서요. 선교 이렇게 우군을 만났을 때 우군들이 나는 못하지만 같이 합세해서 찬송하면 얼마나 목사님 선교사님 힘나겠어요. 제가 밥 안 먹고 30분을 식당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강한 게 있어요 여기 목사에게. 아닌 건 아닌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눈물을 씻겨주냐? 눈물을 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기의 신부를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야.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만날 때까지 뭐 흘려서? 아니, 여러분 저를 안 봐서 몰라요. 아, 춘향이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갑자기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목 칼에 목에 칼 차고 있을 때 울었겠어 안 울었겠어? 눈물도 안 나와. 하도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망망이를 짜서 에이, 눈물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너무 저거 할 때 눈물이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사는 동안에 눈물 흘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왔으니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란 글씨 읽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뭐 하는 것이 없어요? 뭐 하는 것이? 뭐 한 것이? 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건 땅에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기는 천년왕국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나라에는 없대는 거야. 앞으로 살 날 많지 않죠? 아까 백백이 했죠? 여러분 연세 많지 않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에?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기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잘 이겨야 되겠어요? 더 잘 못 이겨야 되겠어요? 저를 더 잘 이기고 나와야지. 뭐 어떤 것이 더한 것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것이 오면 어떡할 거냐? 저는요 이미 더 거한 것이 산더미처럼 밀려와도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안 물러서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 믿음을 선물 받은 걸 뭐 어디다 싸놓고 어디다가 투자하려고 그걸 숨겨두고 있어요. 거기는 눈물을 씻겨주시는데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아픈 것 지금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뼈까지 아프네 막 이럴 때 있어. 앞으로 진짜 몸살 감기 심하게 걸면 뼈까지 아프다니까. 저희가 이거 해주신 분이 아들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이 웬만하면 안 갈 텐데 아파요 조금 할 때. 그런데 아빠 저 갈 거예요. 그래 고쳐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는 얼마나 이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아드님은 돈 안 받고 해드릴 거예요. 한 번 가면 30만 원 40만 원 내야 된다니까. 한 번 가면 그 목사님은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 가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알지 나는 알아. 얼마나 고통이 더 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천년 그리고 영원 천년 다음에 영원이야. 영원 천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 거기에.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나라야. 그래서 좀 참고 이기고 가야지.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뭘 이겨야 돼? 어떤 걸 이겨도 다 이기고 나오면 되는 거야. 이기고. 그래서 이긴 자의 자들이 받는 유업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거야. 이긴 자들이 받는 유업. 어디 쓰이느냐면 좀 더 있다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무엇이? 값없이 주리니. 예.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도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또 주께서 다 이루었으니 철거될 세상 다 철거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거기는 눈물도 우리 주님이 그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힘든 것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신앙은 이기는 싸움이라니까 어떤 이기는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정사들과 보이지 않는 정사예요. 하늘의 정사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신랑 앞으로 못 나가게 해. 교회를 자꾸 못 나가게 하고 이유를 대게 하고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 그래서 망월동 묘지에 가거나 저기 망우리 묘지에 가거나 어디 공동묘지에 가면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세 가지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핑계 없는 문. 그러니까 사연이 없는 무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연이 없는 무덤이 모든 사람이 사연이 있어. 듣고 보면 이해가 가. 그런데 그걸 이겨야 된다니까. 그걸 이겨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기고 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힘들어요. 우리가 가끔 저도 이제 제가 이게 아랫배가 막 운전할 때도 막 이게 힘들 때가 있어. 빨리 화장실 찾고 싶을 때가 있어. 뭐 그렇다면 세워놓고 화장실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주일날인데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고 싶어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만져주세요 하고 일어날 때 시작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날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니까. 예? 소화도 잘 시키게 하시고 또 뭐 이렇게 기침도 조금 덜 나게 하고 다 이걸 하나님이 구비하시는 거야.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근데 우리는 거의 잊어버려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특히 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오늘 왜 만나게 하셨을까? 자꾸 하나님 앞에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네. 왜 하나님이 이승주라고 하는 그 청년을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요즘에 나오던 몇 사람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나오던 몇 사람들이 왜 또 뭐 무슨 일이었을까? 어떤 것 때문에 뭔가 저였을까? 자꾸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이긴 자들이 받을 유업이 뭐냐? 이런 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해서 7절 나오지요. 이기는 자는 아들을 이것들을 뭐로? 이것들이 뭐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로운 나라를 그래서 거기는 생명수 샘물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그 나라 이것들을 뭐로 준다고요? 이걸 받으려고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육을 입혀놓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루하루를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거는 뭐냐? 또 이기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도록 하시는 거야. 너 이기고 와, 그럼 내 편이야. 이게 아니라 이기라고 하신 분이 이기게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점령할 때에 뭐예요? 여리고성부터 시작하여 다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잖아요. 도장 깨기, 소림사에 나온 도장 깨기 하나하나 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들로 유업을 주셔.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 보십시다.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들로 유업을 주신다. 그 유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픔이 없고 생명샘물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가서 보시면 소라보라 유라 고맙다 이슬이 요한복음 바로 밑에 아니 예. 아, 그 전에 그 본문 바로 밑에 시편부터 하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우리가 잘 아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어디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이 세상이야. 불의가 보이는 철거될 세상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거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펜트하우스인가 뭐 그런 연속곡 1탄 2탄 3탄 나왔을 때도 막장 드라마라고 세상이 다 그래요. 막장 드라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죠.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거는 세상이 뭐이기 때문에? 막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막장입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네가 다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사스가 오든 무슨 뭐 이거보다 더 센 것들이 오고 코로나보다 더 할아버지 코로나 헤르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봐요. 아까 이긴 자들이 받을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들로 받을 유업을 얘기했어. 그러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풀어요? 상을 베풀어. 마태복음 25장 33절 바로 밑에 양은 그 오른편에 이제 양과 염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몇 편에? 왼편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를 받을 자들아? 복 받을 자들아.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왜 복 받느냐? 영생으로 가고요. 둘째 부활. 예수 안 믿는 짐승 같은 모든 것들도 부활해. 그건 둘째 부활이야. 어디로? 영벌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 한 나라요? 예비한 나라. 아까 모든 것이 없는 나라. 예?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선물. 그래서 아드님이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 돼요. 그 교회 나가야 돼요 하는 그 자녀들이 먼저 믿었으면 부모들을 빨리 전도하고 싶은 우리 현순이 권사님도 아버지 지금 90이 넘었나? 아직 안 됐죠? 80 몇이죠? 예. 너무 자녀들을 많이 낳고 많이 키우고 애쓰고 밭에서 일하고 그래서 더 얼굴이 검보수이 더 많더라고요. 그 연세에 비해서 내가 볼 때. 괜찮아요. 이제 주님이 데려갈 때가 이제 가까운다 그런 증조야 그게. 그러니까 권사님의 기도도 늘 기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우리 현 선생님 빨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믿는 딸 옆에 딱 이사 오게 한 거야. 신도 브랜뉴에 저기 저기 남방리에 살다가 남방동에 살다가 딱 여기로 몇 발짝 걸어오시면 오시는데 못 오신다고 지금 이제 기도가 쌓이고 때가 되면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오게 하시는 날
당신 발로 걸어 오시는 날이 오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 네. 우리 안성수 성도님 아드님이 아영감리교회 다니시거든. 네, 아영감리교회 다니시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왜? 믿는 사람은 알거든. 좋은 나라가 온다는 걸. 이 육체가 끝나는 날, 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또 영원한 나라가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고요? 상속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이걸 우리가 말하는 에덴, 하나님의 나라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길이요 시니. 그래서 나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좁은 문, 주님 가신 길이 좁은 문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눈물 흘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치하에 고문을, 숱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처소가 예비되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 붉은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지.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찾죠. 요한복음 1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이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 나라 이스라엘 보이는 육신의 이스라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잘 들으세요. 내 나라는 예수님이 내 나라는 그러잖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뭐라?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뭐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육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요. 예수 믿어도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가는 거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혼 같아서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만큼 복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고 손주들을 보고 자손들을 봐도 마음에 무슨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를 안 믿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손주가 그런데도 뭐죠 그래 이거는 내가 안 믿는 거야. 또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아니 내 손주가 영원히 지옥 영벌에 들어가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목사님 저는 괜찮거든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럴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웨슬리의 어머니처럼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예, 생명이 우리 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감리교를 창시하는 창시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요한웨슬레가 술탁주꾼이었고 노름꾼이었고, 예, 완전히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그 어머니에서 마르지 않아서 그 아들이 얼마나 숨을 쓰겠는지. 그날도 술을, 옛날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술을 떡이 되도록, 몸이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와서 아들이 자기 시작하고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는, 아들이 자는 머리맡에서 아버지 눈물로 영국에서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그 눈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뜨거운 눈물이 자고 있는 아들의 볼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만큼 자다가 뭐 무슨 기척 있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야. 가만히 자는 척하고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 아들 구원해달라.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아들이 모든 세상 거 끊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영국의 최고의 부흥사가 되고요. 감리교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뜨거운 눈물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아직 아버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 보니 아직 때가 안 됐는가 보다. 아,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직 기도 안 하는 거 보니,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내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니까? 때가 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양 해주니까 기도할 맛도 나고.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잖아. 내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니까.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니까. 영원히 죽는 게 없다니까. 아픈 것이 없어, 곡하는 것이 없어,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37절 빌라도가 하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그러잖아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그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뭐 한다고요? 그래서 들을 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다는 얘기고 예수님께 속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시시한 거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없어질 거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썩어질 거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니라고. 영원히 있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이기려고 눈물 많이 흘리셔야 돼. 이기려니까 흘려야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기십시오. 이긴 자들이 받는 유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없어져요.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들 되시는 은혜가, 유업을 받는 복된 자 되심을 축하드리며 여러분들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